제로마 오늘은 어디 왔어요? 운동하러 왔어요 해야지. 나는 아니에요. 제나는요. 제나는요. 제로마 물 챙기고. 물 챙기고 가방 챙기고.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 물리치료하러 왔어요. 선생님이 저희가 걸추 만 2년 돼가거든요. 제롬이 치료하시는 분이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시작하셔서 그거 하러 우리 아이랑 같이 왔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제롬이 운동 잠깐 하는 것만 볼게요. 그러니까 여기 잠깐 앉을까 우리? 아, 저 선생님은 얼굴 안 나오게 하고. 아, 일단은 저 스트레칭을 좀 먼저 할게요. 자, 이쪽으로 와요. 이쪽으로. 그대로 다 따라해요. 자, 그대로 좀 만세하고 몸 앞으로 쭉 숙여서 그대로 팔 앞으로 쭉 뻗어주고 힘 약간 들어서 약간 힘을 들어서 오케이. 자, 어깨발 바깥쪽으로 쭉 눌러줘요. 쭉 후 이렇게 펴주고 머리는 대지 말고 머리 쪽 이렇게 대고 후. 우리 저희 선생님께서 두 군데를 채나 화장실 가. 야, 들어가. 선생님, 조금만 보이스만 나오게 설명해 주시겠어요? 저기서는 제롬이 운동 치료하고 네. 여기서는 뭐 치료하는 거죠? 여기는 오스테오패스라고 해서 네. 그 수기 치료하는 곳이고요. 뭐 구조적이나 뭐 아프신 곳 있으시면 뭐 운동 재활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뭐 손으로도 보통 손으로 치료해드리고 네, 뭐. 한국 도수 치료랑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? 한국 도수 치료는 보통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고요. 거기는 이제 보통 메인하게 이제 뭐 크랙, 꺾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카이로프랙틱이 오스티오패스에서 나온 거예요. 아. 그래서 조금 젠틀한 것도 많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. 저희는 두통 치료도 해드리고 턱 관절도 해드리고 뭐. 저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? 제가 등하고 네, 골반 뭐, 틀어진 거죠? 골반이랑 목이랑. 아, 그래서 목이랑? 원래 이제 골반이 아프신 분들은 척추랑 목이랑 항상 같이 그 동반되어 네, 연결돼 있으니까 구조적으로. 그렇게 가는 거구나. 네.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는 민 선생님한테 제가 따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골코에선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요. 야, 제로마, 제나야, 엄마 운동하고 올게. 파스리. 어스티오파스리. 아, 이것도 했어요? 네, 여기 했어요. 대표님이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얼굴 가릴게요. 아, 가리실 거예요? 안 네, 보여주실 일단은, 거예요? 일단 오늘은. 네, 일단 오늘은 이렇게. 얼굴 가리고 저희 크롬 클리닉, 아기들 자세 교정 운동, 성장기 치료,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체형 교정 다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스티오파스 선생님, 그리고 저는 물리치료, 본커가 되십니다. 그리고 필라테스 저희 다 하고 있어요. 놀러오세요. 네. 네.